오늘의 영상입니다. 오늘은 제가 풍나 보급종 목 석부작의 탁월하고 또 풍나 입문자들을 위한 착한 아이들인데요. 풍나는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이런 아이들로 시작을 해서 경험을 쌓다가 그 특성을 알고 차차 고급종으로 늘려가는 게 취미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 이 아이들은 또 예쁘게 이렇게 완성분으로 만드시면 그 품격이 더해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시 부담없이 선물용으로 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. 받는 분들이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아이들 받는 기쁨이 크겠습니다. 제가 앞에서부터 쭉 보여드릴 건데요. 이 아이들은 모두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. 제가 겨울이라 바짝 말랐다가 물을 줬더니 이렇게 수분이 넉넉하게 쓰니 참고로 하세요. 첫 번째 아이 흑진주입니다. 소형도 두터운 두엽에 뉘치게 느근이 나오고요. 꽃은 하늘핑이 일편합니다. 이런 아이들 또 부자에게도 좋고 또 예쁘게 심어서 선물용으로 좋겠습니다. 이 아이는 한 포트에 2만원입니다. 향기도 좋고 귀엽고 깜찍한 아이 흑진주입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동입니다. 이 아이도 소형종 두엽으로 서반과 황후반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간 아이랍니다. 바로 여기서 명품도 나오는 동, 목도 들어가 있죠? 이 아이는 한 포트에 2만원입니다. 소형종이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화천. 이 아이도 두터운 두엽입니다. 꽃은 순백에 꽃 달리면 좋고요. 향기가 무척 좋습니다. 아마 풍남 중에서는 꽤나 향기 좋은 아이입니다. 이런 아이들도 부자에게 굉장히 탁월합니다. 의외로 이렇게 두엽이나 소형종들이 부작을 해놓으시면 꽃이 더 고급집니다. 보시는 화천 한 포트에 10,000원 착한 가격이죠. 그 다음에 아이는 신용홍입니다. 핑크색의 색화인데요. 이 아이는 한 포트에 10,000원입니다. 일본 신용홍의 이름을 따서 신용홍으로 명명을 했습니다. 이런 색화들도 부작을 해놓으면 굉장히 멋스럽답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풍명전. 이 아이는 빨간 루비군이 나오는데요. 지금은 휴먼기라 보이지 않지만 이른 봄에 루비군이 성장할 때 나옵니다. 이렇게 서반과 후반이 예쁜 풍명전 한 포트 2만원입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남들이 수분이 넉넉하죠. 겨울에는 바짝 말렸다가 또 주실 때 흠뻑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기르난입니다. 이 아이도 두터운 두엽인데요. 이렇게 이 겹침이 예쁜 오밀조밀한 아이랍니다. 꽃은 순백에 거가 짧은 꽃이죠. 향기 좋은 꽃 기르난. 이 아이는 한 포트 2만원입니다. 이런 것도 부자에게도 좋고 예쁘게 만들어서 선물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당나. 마치 사마귀와 같은 그런 기아꽃인데요. 이제는 이 아이가 꽤나 비쌌던 아이인데요. 기아꽃 당나 2만원입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치화전입니다. 두터운 두엽이죠. 치화전에서 많은 명품들을 탄생을 시켰는데요. 이 아이도 두터운 두엽에 이렇게 입장은 두텁고 옆으로 넓은 희엽의 망공엽입니다. 굉장히 향기가 좋은 아이랍니다. 꽃은 약간의 녹화에 순백의 꽃을 피웁니다. 보시는 치화전. 이 아이는 한 포트 2만원입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설충성입니다. 3반의 항복눈인데요. 감이 중통을 했습니다. 설충성. 이 아이는 한 포트에 3만원 예쁜 아이랍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천섬류입니다. 이 아이도 두엽에 이렇게 입장 끝은 샤프한 그리고 커가면서 이렇게 축이 빵빵하게 넓어지는 그런 독특한 아이인데요. 천섬류 여기서도 호가 바로 나오기도 하네요. 축은 이렇게 무기 들어간 니축입니다. 니축이 느근이네요. 천섬류 한 포트에 3만원 이렇게 입장 끝이 예리하죠. 그 다음 아이는 내산입니다. 색화인데요. 핑크색의 예쁜 꽃도 피우면서도 이렇게 두터운 두엽의 예품입니다. 여기서 명품의 내산 단엽도 나오기도 하고요. 지난 홍성을 선별한 게 홍연, 또 홍연 단엽도 나옵니다. 보시는 내산 한 포트에 2만원입니다. 두터운 니근이 매력이 있답니다. 성장기 때는 굉장히 예쁘네요. 그 다음에 아이는 청축 개통입니다. 신엽의 애를 가진 새엽인데요. 초록초록 청축의 천근입니다. 초록의 뿌리가 나오는 요 청축 개통 한 포트 10,000원. 그 다음에 반대에 미치게 늙은 개통. 이 아이도 친엽이죠. 이 아이도 10,000원입니다. 청축 개통 개통이네요. 그 다음에 아이는 금광성입니다. 호피인데요. 투성이 호피를 가지고 있습니다. 햇빛을 비춰보면 또 반짝이는 별이 보이는 금광성 별성이죠. 이 아이는 한 포트 20,000원입니다. 소형종이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화영입니다. 이렇게 오색의 무늬를 가진 유일무이한 독통의 엽성을 가졌는데요. 또 빨간 루비도 나오는 예쁜 아이랍니다. 성장기 때 빨간 루비가 나옵니다. 보시는 화영 한 포트에 3만원입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금류황입니다. 황후반인데요. 청축의 천근입니다. 이 아이의 반대는 금누각이고요. 이 금류황에서도 금류황
망호나 복리 나옵니다. 보시는 요 아이는 한 포트에 10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어성복류입니다. 설백인데요. 요 아이도 청축의 천근입니다. 요 설백에서 더러 친한 황후를 가진 아이들을 선별한 게 천의 복류입니다. 어성복류 한 포트에 20,000원입니다. 이법이 엽성을 가지고 있죠. 그 다음에 아이는 동출돈입니다. 이렇게 예쁜 약간 희엽의 아이인데요. 마치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정돈되지 않는 복륜입니다. 동출돈 한 포트에 15,000원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지난 황후를 선별한 게 호동복륜입니다. 예전에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팔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선별을 했습니다. 동출돈은 좀 설백에 가깝고요. 또 호동복륜은 확실하게 이렇게 황후에 가깝습니다. 호동복륜은 한 포트에 20,000원입니다. 얘가 좋죠? 복륜을 좋아하신 분들은 이런 호동복륜도 꽤나 인기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서출도입니다. 동출도의 반대 서출도. 동출도는 여성적으로 비유를 하면요. 직도용의 남성미가 넘치는 서출도. 이 아이는 3강 중반과 절입의 예를 가지고 있는데요. 서출도에서 많은 명품을 탄생을 시켰습니다. 우리 풍란의 많은 명품들이 이 아이에서 나왔습니다. 황후와 백호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. 보시는 서출도 한 포트에 30,000원입니다. 언제나 핫한 서출도죠. 그 다음에 아이는 홍선입니다. 홍복륜이죠. 오래된 잎에서는 이렇게 홍해가 들어가 있고요. 또 신화에서는 녹복륜, 황복륜이 뚜렷하게 나옵니다. 보시는 홍선, 이 아이는 한 포트에 30,000원입니다. 성장기 때는 두드러지게 홍선이 홍해가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수혜입니다. 두터운 두엽이죠. 두터운 두엽의 꽃은 거가 꼬리가 기다라 꽃은 합한 하늘피기에 독특한 꽃을 피우는 아이인데요. 이 아이는 한 포트에 30,000원입니다. 이렇게 한 포트에 촉수도 많답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충굽정 기아꽃의 겹꽃 피기인데요. 계단식의 겹꽃 피기입니다. 흰색과 또 녹이 섞여 있습니다. 핑크도 들어가 있는 요 충굽정. 이 아이는 착한 가격에 20,000원입니다. 꽃도 굉장히 오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고아지아지입니다. 이 아이는 꽃이 겹꽃 피기인데요. 합판이 여러 개의 합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독특한 기아꽃 고야지와 와인은 한 포트에 30,000원입니다. 피었다가 또 피었다가 하는 겹꽃피기랍니다. 그 다음에 하나 신기루입니다. 이렇게 축에 요반이 예쁜 아이인데요. 꽃도 기아꽃입니다. 또 하판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하늘피기 신기한 신기루. 이 와인은 한 포트에 20,000원이네요. 그 다음에 일월광입니다. 착한 가격이죠. 얘도 호피 어반에 들어갑니다. 약간 별이 보이는 듯한 일월광. 협의 망국엽이죠. 이 아이는 청축의 천근입니다. 초록초록 천근이 나오네요. 한 포트에 10,000원. 촉수도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성이입니다. 핑크색의 색화 성이 한 포트에 이 아이는 15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비치입니다. 촉수가 많죠. 녹화인데요. 기다란 친엽의 새엽입니다. 이 아이도 15,000원입니다. 예쁜 녹화. 이런 아이도 또 부자게 예쁩니다. 그 다음에 두터운 두엽 명옥입니다. 소엽과 일반 무지소엽과 탐나옥 편이죠. 두터운 니근이 굉장히 매력있는 예쁜 아이 명옥 한 포트 20,000원입니다. 이런 아이도 또 부작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품위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색화입니다. 노란 색화 황화인데요. 처음에는 꽃 피었을 때 약간 흰색으로 피었다가 차차 노랗게 들어갑니다. 초보자들은 모르시고 황화 꽃 피었을 때 웬 흰색이냐고 그러시는데요. 대부분 색화들이 처음에 연하게 피었다가 색이 두드러지네요. 특히나 황화는 그렇습니다. 참고로 하세요. 향기가 굉장히 좋은 황화. 이 아이는 한 포트에 10,000원입니다. 홍춘입니다. 진핑크색입니다. 굉장히 예쁜 진핑크색 홍춘 이런 아이도 또 대형종에 들어가는데요. 색화로 또 부착해놓으면 예쁘죠. 홍춘은 20,000원. 그 다음에 아이는 호접지뮤입니다. 녹화의 이 아이도 귀약꽃입니다. 독특한 하늘피기 귀약꽃인데요. 호접지뮤 이 아이는 20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보실 아이는 홍풍입니다. 대형종의 색화인데요. 처음에는 핑크 속으로 진한 핑크 속으로 피었다가 차차 주황으로 들어갑니다. 이 홍풍도 인기가 많은 아이인데요. 한 포트 30,000원. 촉수가 많죠. 그 다음에 아이는 원효입니다. 두터운 지엽에 거가 짧은 순백의 꽃을 피우는데요. 태형종에 이렇게 이 겹침이 예쁜 독특한 오밀조밀한 아이랍니다. 이런 아이도 또 부작 또는 또 선물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. 부담 없이 착한 아이 원효 10,000원입니다. 상당한 두터운 지엽이죠. 그 다음에 아이는 주영입니다. 핑크색에 약간 불어에 가까운 연한 핑크인데요. 주영도 이렇게 태형종에 들어갑니다. 한 포트 15,000원입니다.
아이입니다. 꽃달림이 좋고 향기도 좋은 주영이랍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설산입니다. 이렇게 호박과 호피인데요. 설산 여기서 명품이 탄생을 합니다. 보시는 설산 한 포트 10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욱승입니다.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요. 서방과 3번 모두를 가졌습니다. 예쁘 루비가 나오는 아이랍니다. 이보비 엽성을 가지고 있네요. 이 아이는 3만원 예쁜 아이 욱승입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연홍입니다. 색화인데요. 이렇게 대형종의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흰색 바탕에 연한 핑크가 들어간 연홍 15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대마녹보입니다. 대마산의 녹보인데요. 그래서 대마녹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. 이렇게 입 간격이 느슨한 그런 아이인데요. 대마녹보 한 포트에 15,000원입니다. 두터운 두엽입니다. 이런 아이도 또 부작에 탁월하게 추천합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흑조입니다. 청축의 천근, 초록조 천근이 나오고요. 이렇게 입은 굉장히 두터운 기다란 아이랍니다. 대형종이 들어간 흑조 한 포트에 10,000원이고요. 꽃은 순백의 꽃입니다. 펜과 이 아이도 엽성은 넓고 두터운 약간 망국진 그런 아이랍니다. 펜강에서 가끔 펜강 홍과 나오는데요. 명품이 탄생을 하죠. 착한 가격 10,000원 두엽입니다. 홍강입니다. 색화 진 핑크랍니다. 인기 있는 아이인데요. 이런 아이도 또 선물하시거나 또 부자에게 탁월합니다. 진핑크 홍강 20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정지송입니다. 두터운 두엽이죠. 이런 아이도 또 인기가 있네요. 대형종의 정지송. 꽃은 순백에 거가 짧은 꽃을 피웁니다. 한 포트에 10,000원입니다. 호가 탄생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담노입니다. 이 아이도 두터운 두엽인데요. 담노에서도 이렇게 호가 나오는 이 아이 10,000원입니다. 언제나 핫하고 인기 있는 옥궁강입니다. 많은 명품 탄생이죠. 옥궁강으로도 사랑을 받고 있는 두터운 두엽의 아이랍니다. 이런 아이도 또 예쁘게 심어서 선물하거나 부자에게 좋겠습니다. 옥궁강 한 포트에 10,000원입니다. 추천왕입니다. 색화인데요. 핑크색의 색화 대형종의 아이랍니다. 한 포트에 10,000원 착한 가격이죠. 그 다음에 아이는 기준 오픈 녹화인데요. 녹색의 꽃을 피우는 아이랍니다. 이 아이는 한 포트에 10,000원입니다. 삼홍정 삼거에 핑크가 들어간 아이입니다. 예쁜 색화 삼홍정 한 포트에 40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금누각 예쁜 금을 두른 누각의 뜻을 가진 항우바인데요. 이 금누각에서 금누각 코나 복리 나왔습니다. 한 포트 10,000원. 그 다음에 아이는 대파청입니다. 대파청에서도 많은 명품 탄생입니다. 희엽이 망곡엽 특성은 니축의 천근입니다. 축은 니축이고요. 뿌리는 천근이 나옵니다. 물결 모양의 파여 이 겹침이 파도를 닮았습니다. 큰 파도의 의미를 가진 대파청에 한 포트 15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백운입니다. 백운과 고해에서 명품의 묘향이 탄생을 했죠. 호피 호반 백운 한 포트에 10,000원입니다. 이 아이를 명화는 몇 개 없는데요. 두 포트로 해서 팔겠습니다. 두 포트 10,000원입니다. 나도 풍란의 단엽에 동글동글한 아이랍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목 석부작이나 풍란을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리고 다가오는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를 위한 선물하기에 적합한 착한 아이들로 해서 보여드렸습니다.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요. 또 택배비 4,000원, 5만원 이상부터는 무료이니 참고를 하시고 알뜰 구매하세요. 이 아이들은 모두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끝.